60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지나간 한 해. 올해는 7월 다나스를 시작으로 8월 프란시스코 레키마 크로사, 9월 링링 타파 미타까지 모두 7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년 평균 3.1개가 찾아온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올해는 유독 가을철에 태풍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늦게까지 세력을 유지하면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태풍 발생지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태풍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태풍 진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예년과 달리 9월까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 말에 발생한 태풍 미탁은 대구 경북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국적으로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경북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주택 상가 침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태풍 피해액은 1,11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 해 자식까지 키운 것들이 전부 들에 보면은 이런 것 보면은 농민들 심정이 전부 자식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심정일 거예요. 경북에서도 특히 피해가 심했던 경주와 영덕, 성주, 울진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도 지역 곳곳에서는 태풍이 남긴 상처를 지우기 위한 크고 작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